나무 아닌가요? 이것은 사실 아파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허벅지 뼈 하나예요. 예? 이게 허벅지 뼈라고요? 40cm니까? 40cm니까? 180cm니까? 아파토사우루스? 정말 크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룡 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의 보성군이라든지 목포 아니면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저렇게 알이 이렇게 한 개씩 또는 이렇게 둥지로 나오는 그런 화석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 공룡알이 발견된 화성 지역에 가면 네.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룡 중에 최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공룡이 있다고 해요. 정말요? 그럼 민영 대원이 한번 찾으러 가볼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넓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공룡알 화석산지에 도착한 민영 대원.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룡 화석에 대해 알려주실 최서열 선생님. 선생님 이곳에 오면요 공룡 알 화석과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이곳에 오면은요 공룡 알 화석도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도 볼 수 있어요. 화성에 위치한 공룡알 화석산지. 방조제를 건설하던 중 우연히 공룡알 화석들이 발견된 것으로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요. 선생님 그러면요 저도 보여주세요. 네, 보여줄 순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숙제 하나 먼저 내드릴게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이곳에서는 공룡알 화석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우선 공룡알 화석을 민영이가 찾아보고 그 후에 공룡을 만나러 가기로 하죠.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기다리셔야 돼요. 화석이 돌로 변한 거니까 돌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봐서는 뭐가 공룡알 화석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다 공룡알인가? 구멍이 있던 자리가 알이 있던 자리 아닐까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어딨지? 드디어 공룡알 화석을 찾은 걸까요? 이게 공룡알 화석이래요. 아니 여기 공룡알 화석이라고 써있긴 한데 뭐가 공룡알 화석인 거지? 잘 찾아왔네요. 네 선생님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표지판에는 이것이 공룡알 화석이에요 라고 써있긴 한데 뭐가 도대체 공룡알 화석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세요. 저 앞에 보이는 이렇게 둥그런 거 박혀져 있는 거 이쪽에 두 개 보이죠? 네. 그리고 나서 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저쪽 편에는 여섯 개가 보입니다. 네. 예. 이곳의 공룡알 화석들은 대부분 한 곳에서 여러 개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공룡들이 둥지 형태로 알을 낳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 저기만 해도 공룡알이 8개나 있는 걸 보면은 한반도에 공룡이 많이 살긴 살았나 봐요. 네, 이곳에는 8개뿐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공룡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한 200여 개 발견됐는데 바로 옆인 이곳에도 또 공룡알이 보입니다.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벽면에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 보이죠? 네. 예, 여기도 알 화석이고요. 그 옆에도 있고 바로 옆쪽에 예, 여기도 또 있습니다. 우와. 예.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 굳어진 지층. 그런데 이 층 사이사이에서 공룡알 화석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공룡들이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가며 알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민영군이 공룡알 화석을 잘 찾았으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국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을 만나보러 갈까요? 네.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